여성 질환에 좋은 쑥과 팥, 그리고 한 양말 두 켤레만 있으면 집에서 손쉽게 천연 핫팩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넣어보세요. 헌 양말에 팥과 애엽쑥을 넣고 양말 입구를 잘 묶어준 후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주면 되는데요. 화학성분이 첨가된 시판용 핫팩과 달리 천연 재료를 넣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핫팩 완성입니다. 자, 다 됐어요.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오, 따끈따끈따끈. 와, 네, 확실히 데워지니까 이 쑥 향이 더 진해졌어요. 아랫배가 차가울수록 월경통, 월경불순, 자궁근종 등 여성질환의 위험 역시 커지는데요. 추운 겨울철 자궁보호를 위해 아랫배를 따뜻하게 찜질한다는 서계린 주부. 여기에 식습관 역시 꼼꼼히 신경 쓴다는데요. 자궁 건강은 물론 질염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건강주스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평소 자궁 건강과 질염 예방 목적으로 건강주스를 즐겨 해먹는 서계린 주부. 자궁 내 염증 예방이 효과적인 양배추와 질 내 산성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요크루트를 함께 갈아주면 서계린 주부표 건강주스가 완성됩니다. 건강주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짠! 짠. 먹어볼게요. 천연 핫팩도 만들어보고 자궁 건강에 좋은 건강한 주스도 맛있게 맛봤잖아요. 네. 또 뭔가가 비결이 있을까요? 제 몸에 비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머, 동그랗게. 제 비결은 입는 거에 있거든요. 바로 이 팬티입니다. 마지막 건강 비결이 다름 아닌 속옷에 있다고요? 오, 뭐 그냥 팬티잖아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속옷인데요. 이 속옷은 소재부터가 사람의 피부와 가장 가까운 약산성 소재로 만든 속옷이에요. 건조함이 덜해서 Y존의 가려움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좀 뭔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특히 타월 재질의 도톰한 속옷다는 분비물을 빨리 흡수하는 것은 물론 질염의 원인이 되는 균의 번식을 막아준다는데요. 흡수가 빨리 되니까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뽀송해요. 아, 그런 느낌이 있겠어요. 분비물로 인한 냄새 걱정은 물론 조임과 자국 없이 편안한 착용감까지 똑똑한 서계린 주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지막 비법이었네요.